안녕하세요. 자, 오늘 196페이지 할 차례죠. 196페이지 지도감독인데 지도감독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4월 첫째 주인데요. 벌써 이제 10월 26일이니까 이제 7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장 공부하기 힘든 계절입니다. 원래 독서의 계절이 독서를 최고 안 하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4월도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기 힘듭니다. 놀러 가고 싶고 가장 힘들지만 4월, 5월을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기초를 잘 닦으셔야만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페이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눈물이는 하지 마시고 자 오늘 프린터를 좀 많이 내드리는데 먼저 4월 2일 날 2019년 4월 2일 날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미 개정된 거는 제가 프린터 그 첫 번째 첫 주에 내드린 3월 첫 주에 내드린 프린트에 다 있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이 서울에서 6억 천이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는 알 필요도 없죠.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9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구는 54, 6구 54잖아요.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으로 바뀌었습니다. 3억 7천.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됐으니까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행정처분 프린터도 내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행정처분 프린터를 보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페이지입니다. 오늘 197페이지 지도감독기관인데 1번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있죠. 12번에 보면은 정리 프린터 12번에 있는데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지도 감독 관청을 보면 개업 공인 중개사 그다음에 무등록 업자 그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고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는 지부, 지회도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 관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 다만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는 지체 없이 그 실시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1번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2번부터 4번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금 197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독상 명령에 보면 이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등록관청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3번 감독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감독기관은 동그라미 3번 하기 전에 2번을 먼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시검사, 정기검사는 삭제되고 이제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26회 때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 지금 아침에 전화 왔던데 그 건물 상가 건물을 통매매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상가 임차인 중에서 PC방이 월세는 내고 있는데 영업을 안 하나 봐요. 지금 월세는 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 다 제시하고 설명했는데 그 영업 안 하고 있는 걸 설명 안 했다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오고 등록관청의 민원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묻는데 우리 법에는 딱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건 없죠. 뭐 PC방 영업 안 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예, 확인 설명 위반될 소지가 많아요. 영업 안 하고 있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세입자가 꽉 차 있어야 건물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그 알고 있다면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 모르면 안 되고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탐문에서 통매매하려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 현황 이런 걸 다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는 폐지되고 이제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감독의 내용인데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가로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걸 소위 무등록업자라고 저는 불렀어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저도 한 번도 이게 조사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조사받아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된지 하루 나갔다면 한 군데 딱 조사하러 가면 나머지 문 다 닫고 도망가고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들 들어가면 휴대폰 손대지 마세요. 전화 손대지 마세요 하고 전화 못하게 한대. 먼저 최고 먼저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조사하고 있으면 옆에 벌써 문 다 닫고 도망가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조사 나온다. 어디서 연락 오고 문 닫고 도망가라 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잘못한 거 없어도 가야 돼요. 샅샅이 뒤지면 무조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 지킬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확인 설명을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뭐 탐문조사에서 샅샅이 다 뒤져서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현업에 나가서. 물론 시험에 나오면 뭐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된다는 X가 되겠죠. 시험에 그런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출입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한다. 네,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즉 두 가지 다 내보여야 합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나 공무원 신분증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족하다 X입니다. 5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행정처분인데 202페이지에 보면 자격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프린터 행정처분 정리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자격 취소 처분권자입니다.
준 사람이 빼앗습니다. 뿌린 자가 거둡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도 자격증을 준 사람이 취소합니다. 자격증 누가 줬어요? 시도이사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도 합니다.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내줬으면 건축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겠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이사가, 프린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처분 대상자는 자격 취소니까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인데 청문.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듣는 게 청문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재판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청문 주재자가 있고 재판에는 판사가 있는데 재판은 사법부에서 하고 청문은 행정청에서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왜 통지하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3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3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효과인데 자격 취소하면 3년간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자격증을 따지도 못하고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걸 국토부에 이거 잘못된 규정이다, 폐지해야 된다 많이 건의했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다른 자격증과 형평성에 비춰볼 때 이렇게 주장하는데 받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는 우리나라의 42만 명의 공인회계사 중에서 1년에 10명 정도 됩니다. 자격 취소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거기에 맨 오른쪽에 부양지역 이렇게 적어놨죠.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오늘 프린트 국에서 두 문제 나와요. 평균 두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평균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암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고통받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암기하면 돼요. 암기할 사항이 있으면. 그 중간에는 계속 고통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짜증나서 2차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아야 돼. 인내심만 있으면 시험 볼 때 되면 최고 쉽습니다. 민법은 쉬운데 공인중개사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공인중개사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 심해요.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거 몇 개만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자, 자격 정지도 역시 교부한 시도이사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고 청문은 취소만 청문한다고 했으니까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6개월 자격정지 됐다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6개월 동안 6개월 범위 내니까 만약 자격정지 3개월 받았다면 3개월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 거기에 이중검인확인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교과서 205페이지에 보면 205페이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는 19번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는 19번에 있는데 이중검인확인서 구체적 기준이 이 세 가지는 구체적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6개월, 네 가지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까지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법률에는 6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 기준을 정해두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리면 9개월, 줄이면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법률에서 6월 이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늘리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 그러면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고요. 구체적 기준 무거운 것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고요. 보고 통지 없고요. 반납은 취소 3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등록 취소되면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중개인이 등록 취소되면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년 안 지나도.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3년 동안은 개업을 하거나 취직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소양 없이 교양 없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 친구가 국과수에 근무하는데 보니까 서울 본원은 원주에 있는데 서울에 친구 근무하는데 서울에 국과수에 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정도 해부한다더라고요. 부검한다더라고요. 그 제가 부검하려면 돈을 많이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공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이 부검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제 타살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부검을 의뢰하잖아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그리고 불분명하게 죽는 사람도 많나 봐요. 하루에 20명 정도 부검한대요. 그 해부잖아요. 해부.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두 번 죽인다고. 그래서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자, 해가 뭐냐면 법인의 해산, 사망, 개인 사망입니다. 그 집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이중겸임 이중 그게 프린트에 다 적어놨죠? 이중겸임
보증금, 재근 휴 등.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을 한 경우. 그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다음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다음에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3회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자, 그러면 모순이 생겼죠. 여기는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인데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라면 논리적으로 한 번 더 했는데 임의적 취소면 모순이죠. 그래서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 플러스 1이라 하더라도 절대적 취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비록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지만 이미 과태료 이거 하나 없어도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록 3 플러스 1이지만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1이면 3번 3번 받고 또 한 번 위반 행위 했으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하고요. 대상은 개업공개사고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는 취소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3년이다. 다른 시중에 있는 책은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안 나오겠지만 민법에 나온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죠. 그래서 무조건 3년만 지나면 업무정지 못해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그래서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3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효과를 보면 업무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업무정지 당했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다시 개업도 등록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도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211페이지에 보면은 211페이지에 있고 우리 핵심 비교정지 프린트는 20번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211페이지에 보니까 표에 보니까 국토교통부령 구체적 기준이 1번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1번 4번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6개월 13번 6개월 13의 2에 나의 6개월 6개월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1개월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다 3개월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엄명기.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6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할 수 있다. 무공고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죠. 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하면 3개월,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인계사 구체적 기준 3개월, 기타를 우리 책에는 그 밖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표에 오늘 내드린 표에 보면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취소 사유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데 청문해야 되고요. 다만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하거나 해산하고 없는 경우는 청문을 할 수가 없겠죠. 들을 문이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부운정일해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217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혼자서 하면은 공자님께서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졸리고 잠 오고 엄청나게 힘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잘 그 페이스 관리를 하고 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어쨌든 접수는 20만 명 넘게 접수를 하지만 일단 2차 시험 보러 가는 분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간에 다 탈락한다는 이야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17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인계사의 지위 승계입니다. 개업공인계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계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도입되는데 이걸 도입하면서 뭐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냐 하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면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처분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처분일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에게 승계된다. 동그라미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218페이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기억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까지 보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재등록 개업 공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 법인 그냥 없애버리고 개인 이름으로 해산해버리고 개인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대표자 이름으로. 이제 안 된다고요. 대표자에게는 승계됩니다. 사실 거의 대표자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법인인 경우. 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어요. 취소될 걸 알고 미리 취소될 걸 알겠죠. 이게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될지 안 될지 먼저 미리 압니다. 그래서 폐업 등록 취소되기 전에 먼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폐업하면 새 출발이었어요. 전과 기록이 승계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가령 1년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다시 취소를 합니다. 이때. 다시 등록을 취소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이 경우는 3년에서 폐업기간만큼 빼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폐업기간 1년 폐업했으니까 빼주면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2년 지나면. 근데 2년인데 이 2년하고 그 다음에 앞에 1년 폐업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증가기록이 생겨되니까.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야 되는 사람이나 결국 3년간 업무를 못하는 것은 똑같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는 않는다. 자, 왜냐하면 폐업기간 3년 지나버리면 등록 취소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가를 치렀잖아요. 3년 동안 업무를 못했으니까 이제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폐업을 3년 넘게 했다면. 그런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이것도 그럼 논리적으로 보려면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하잖아요. 업무정지는 최대 기간 6개월이니까. 그러나 법에 이게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이게 6개월 같은데 왜 1년으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저도 말 못해요. 이게 1년이라고 법 조문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용인의 강남대학교 앞에서 확인설명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옛날에는 확인설명 위반하면 업무정지였어요.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확인설명 잘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받으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왜 폐업했냐 물어보니까 세입자들이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다 가고 경매 넘어가는데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민원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서로 세입자들끼리 당번 서가지고 와가지고 사기꾼아 내 보증금 떼먹고 누구한테 또 사기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손에 입힌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폐업했다가 3개월 있다 재등록이 돼요 안 돼요? 이제 폐업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니까 재등록 되겠죠? 3개월 지났으니까 재등록하면 바로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등록하니까 등록관청에서 지금부터 업무정지 3개월 동안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만약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했다면 이제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하지는 않겠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했습니다. 그랬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기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새 출발이었어요. 그냥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은 아까 제가 처분일 1년 동그라미 하라고 했잖아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아직 1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재등록한 게 1년 안 지났죠? 그래서 증과기록이 다 승계된다고요. 그래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증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귀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행정형벌도 또 두 문제 출제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221페이지 협회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